가을 전어입니다. 맛을 귀하게 여겨서 사는 사람들이 가격, 돈은 묻지도 않고 샀던 생선. 그래서 돈 전자를 써서 전어. 우리는 보통 잘라 먹죠. 본연의 맛. 잔가시들이 제 혀를 공격하고 있군요. 이 정도로 내 혀에 흠집도 안 난다고. 꼬들꼬들한 식감. 이거 비릴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요. 자, 그럼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? 쌈장, 참기름, 으아! 깻잎 두 장, 이렇게 푹 찍어서, 가을이 왔습니다, 여러분. Fall in love. 자, 그 다음은 요즘 이 친구가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상추 두 장. 와, 이 가시의 식감이, 와. 이번엔 고추 두 개. 와. 제가 준비한 전어는 여기까지입니다. 물론 구이는 빼고요. 제가 직접 구웠습니다. 가시가 위험할 것 같으면서도 위험하지 않아요. 아, 정말 교만한 생선이네요. 자, 이번엔 상추와 깻잎.
의외로 케찹이랑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. 새롭습니다. 아, 가시, 아우 진짜, 아 하지 마, 아 거기 안 돼, 아 가시, 죄송합니다. 아 오늘 맛있는데요, 진짜. 가을 전화하세요. 검은 손 보고 있니? 네가 없어도 나 잘 해내고 있어. 네가 돌아올 때까지 욕망이란 단어 쓰지 않을 거야. 기다릴게. 아디오스.